자, 그 다음에 주식 양도를 할 때 주식 양도는 양도세 과세 기준이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서 상장 주식은 안 다룰 거예요. 상장 주식하고 비상장 주식은 과세 기준이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그건 따로 보셔야 됩니다. 얘는 비상장 주식인데요. 비상장 주식도 과세 대상하고 세율 이거 다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 일단 원칙은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랑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과세. 그죠? 무조건 과세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대주주 외의자가 KOTC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과세 빠져요. KOTC가 뭔지 아세요? 비상장 주식 거래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거래하는 거면 대주주가 아니면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 제외다. 제가 아까 세무자문했던 그 회사 있죠. 거기 상무 이사님이셨던 분이 KOTC에서 아무한테도 얘기는 혼자 막 자기 주식을 막 파셨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막 파셨대요. 진짜 주식이 팔리나 해보고 싶으셨나 봐요. 이게 창업주주님이셔서 갑자기 회사가 커지니까 내 회사가 이렇게 커진지를 한번 체감해보고 싶으셨나봐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원래 오너들은 주식 팔 때 CFO한테 얘기하거나 그 관리하는 관리사한테 얘기하고 하잖아요. 이분이 아무 얘기 없이 그렇게 소액으로 팔다가 재미로 좀 보신 거야. 팔리네? 비싸게 팔리네? 그래서 막 거래를 하셨는데 KOTC니까 과세 안 되더라를 어디서 신고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분 대주주시거든요. 왜 대주주시냐면 이분 지분율이 많았던 게 아니고요. 대표이사랑 합산해서 특관자랑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과세 대상이거든요. 나중에 실제 외부 투자 직감이 들어와서 구주 매각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식 매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실제로 장애로 저한테 양도세 신고해주세요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과거부터 이력을 알아야 돼. 왜? 선입선출법으로 취득원가 뽑아야 되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초부터 내역 주세요 해서 쫙 뒤져봤더니 주의사항이 KOTC. 네, 그래서 이거 기한 후 신고까지 다 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